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김동연 지사는 아리백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원전 6기 설비 규모인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경기도가 나서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야 기회소득도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실현한다는 건지 최재형 기자의 추가 보도로 같이 들여다보시죠. 산업단지에 위치한 정밀 절삭 공구 제조기업입니다. 공장 지붕을 태양력 발전 공급 업체에 임대해 이로 인한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한 1,300평 규모로서 연간적으로 저희 에너지 사용하는 절감 효과로서는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경기 평택 항만공사,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은 지상 주차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차마 세워놓던 평범한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고 몇 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바로 사용합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되면요 건물로 모든 전기가 오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건물 전기 사용하는 모든 전기에 그 우선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덕에 전기료는 평균 25%. 매달 250만 원가량 아끼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설비를 단 포천 우금일리 마을. 87가구가 사는데 80% 이상이 태양광 설비를 달았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상업용 공동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이곳에서만 지난 한 해 1,600만 원가량의 전기 판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낸 공동 수익은 주민 체육시설과 경로당, 방범 CCTV 설치 등 마을 공동시설을 좋게 하는 데 씁니다. 저희들은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 되고 전 세계에서 염려하는 그런 거는 조금 저희들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두 경기도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천 노력들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기후위기를 풀 열세 정책, 알리백 비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을 대폭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기후위기를 또는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도민 31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의 지지와 참여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5%에서 30%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대비 40%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대사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들을 16명 위촉해 이를 뒷받침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신규 산단지 부근 모두 기존 산단은 순차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에 나서는 등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수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 나아가 앞서 소개한 포천마을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 기회소득도 만들어낼 구상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알리백 정책을 펼쳐 경기도는 9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원전 6기 설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기 GTV 최지원입니다.